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영 작가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에 방문을 해주시고 또 아까운 시간을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제 채널을 보고 있는 걸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정말로 많이 받는 질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태영 작가, 카메라 어떤 거 사야 되죠?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드는 동일한 감정이 있어요. 바로 죄송스러우면서도 애매하다 인데요 우선은 질문 해주시는 그 정보가 많이 없어요. 어떤 가격대를 원하시는지, 어떤 목적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로 제가 답변을 드리려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그런 답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일환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시리즈물로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이번 영상이고요. 카메라를 사기 전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1편 카메라 종류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 작고, 생뚱맞은 녀석은 바로 360도 카메라인데요. 인스타 360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카메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행용으로 자주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본인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신다거나 뭐 바닷속을 들어가신다거나 뭐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포켓에 넣어놓고 그냥 뛰어다니시면 자기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녹화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영상의 퀄리티는 떨어지겠지만 영상의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콘텐츠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360도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거는 바로 DSLR 카메라이고요. 이건 전형적으로 저희가 너 카메라 갖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냥 떠올리는 게 바로 DSLR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카메라는 현재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이미 확보를 했고 미래를 선도해 나갈 카메라의 종류이죠. 바로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카메라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고 혼자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총 세 가지의 카메라 종류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할 건데요. 바로 컴팩트 카메라와 렌즈 교환식 카메라입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는 DSLR과 미러리스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컴팩트 카메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컴팩트 카메라는 바로 이 녀석이죠.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컴팩트 카메라는 바로 소니 RX100 시리즈인데요. 이런 카메라들의 특징 먼저 알려드리면 렌즈가 붙박이식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회사가 결정한 렌즈의 화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할 수가 없어요. 교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전원을 켜시게 되면 보통 렌즈가 이렇게 앞으로 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줌을 만약에 좀 멀리 찍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앞 대가리라고 할까요? 앞 대가리 렌즈들이 앞으로 좀 더 튀어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한 게 바로 컴팩트 카메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카메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장점, 여성분들이 굉장히 작은 가방 이런 데서도 충분히 들어가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머니에 쑥 넣고 다닐 만한 그런 용이성,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카메라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런 미러리스나 DSLR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소니 R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중고 DSLR 정도 만큼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그런 하이엔드급 똑딱이에서부터
굉장히 저렴한 그런 독다이까지 있는 게 바로 이 컴팩트 카메라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단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작게 만들다 보니까 버튼들이 많이 소실되었어요. 버튼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인터페이스가 많이 불편해져요.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조작하기가 편해요. 하지만 이런 똑딱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작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점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똑같은 원인 때문에 단자 같은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유튜버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카메라를 제가 손쉽게 추천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렌즈가 고정식이기 때문에 물론 이 카메라 자체 내에서 변화는 할 수 있으나 어쨌든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카메라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자기가 와 나는 한 300mm 정도로 찍어보고 싶은데 하지만 렌즈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제한성을 갖고 태어난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렌즈 화각에 제한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더라? 제가 이렇게 막혔을 때 요 녀석을 쓰려고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잠시만 확인을 할게요. 그동안 센서인데요. 마지막 단점은 센서예요. 여러분 카메라 구매할 때 센서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센서도 굉장히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풀프레임 카메라 들어보셨죠? 그리고 크롭 바디 들어보셨죠? 그런 게 바로 센서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풀프레임 센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카메라고요. 크롭 바디 센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카메라 DSLR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센서를 갖고 있는 게 보통 컴팩트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가 왜 중요하냐? 센서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센서가 크면 클수록 이미지의 퀄리티는 높아지고 센서 이미지가 담는 그런 정보의 양도 굉장히 폭넓어져요. 그래서 밤에 특히나 촬영을 할 때 밤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센서가 큰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밤에 쓰기는 좀 힘들겠구나, 혹은 실내에서 쓰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런 단점이 있는 게 바로 컴팩트 카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카메라는 도대체 누가 필요로 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조건 제가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편의성이죠. 물론 그냥 저는 오늘 굉장히 피곤해요. 하지만 여행을 갈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가느니 그냥 이렇게 작고 가벼운 녀석 하나 들고 일상의 기록을 담고, 혹은 자기가 블로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맨날 찍어야 되고 제품을 맨날 찍어야 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니느니 조금 비싸고 좋은 퀄리티의 이런 똑딱이 하나 사서 들고 다니신 게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버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삼각대를 장착을 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일상을 담는 블로그 형식의 카메라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바로 유용한 것이 컴팩트 카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이제는 DSLR 그리고 미러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카메라는 각각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러의 부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미러리스예요. DSLR에는 여기 뚜껑을 여시면 안에 거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거울이 없는 것을 바로 미러리스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카메라의 차이는 미러의 부재로 인한 그런 영향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우선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카메라 원리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렌즈가 있죠. 렌즈로 빛이 이렇게 투과될 거란 말이죠. 투과된 빛이 45도로 설치되어 있는 거울을 때려요. 그러면 45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빛이 직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데 이 프리즘이 빛을 굴절시켜서 뒤에 있는 광학식 뷰파인더로 우리 촬영자의 눈을 통해서 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원리를 카메라는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 미러가 미러리스에는 없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들어와서 바로 센서를 때려요. 센서가 이제 전자식으로 상을 바꾸어서 우리는 전자식 뷰파인더로 가짜 세상이지만 진짜 세상을 구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미러리스와 DSLR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러리스는 여기 미러가 없고 미러가 없어서 여기 프리즘이 없어요. 프리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품들이 빠졌죠. 그래서 당연히 바디의 크기가 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샘플로 갖고 온 이 두 카메라는 크기에 대해서 적합한 샘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DSLR은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캐논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DSLR이고 이 미러리스는 꽤나 크게 나온 미러리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지 마시고 전형적인 미러리스는 DSLR보다 크기가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아무래도 버튼이 없어지게 되고 없어진 버튼을 소프트웨어로 커버를 칩니다. 소프트웨어로 커버를 치다 보니까 DSLR의 그런 버튼 조작 뭐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아마도 미러리스가 조금은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미러리스에 적응이 되신 분들은 DSLR을 접하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익숙함의 차이지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 모두 적응하면 괜찮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컴팩트 카메라처럼 극단적으로 버튼이 많이 없어진 것은 당연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에 따라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계속 쭉쭉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이거를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디오가 빌 때는 삑삑이를 좀 눌러놓고 미러리스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요. 자, DSLR보다 작은 바디에다가 DSLR만큼 크기의 큰 렌즈들을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흔히 밸런스가 안 맞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200 같이 굉장히 큰 렌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렌즈가 미러리스라고 해서 그 렌즈도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거든요. 똑같이 무겁고 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렌즈를 작은 바디에 끼우다 보니까 이 그립감이라고 하죠. 카메라를 졌을 때 이렇게 손이 무너지는 느낌? 이렇게 들고 있을 때 확 감기기보다는 렌즈가 항상 앞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미러리스의 또 한 가지 단점이자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삼각대에 장착을 할 때도 튼튼하지 않은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가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고 걱정스럽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즘에 짐벌도 많이 쓰시죠? 짐벌도 마찬가지예요. 짐벌은 밸런스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큰 렌즈를 쓰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니까 짐벌 밸런스 맞추는 것도 약간은 좀 꽤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렌즈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DSLR은 역사와 전통이 되게 긴 카메라의 종류예요. 그래서 캐논, 소니 할 거 없이 렌즈 소니는 뺍시다 여러분. 소니는 미러리스 시장을 현재 큰 점유율로 이기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소니 말고 캐논, 니콘, 뭐 후지 뭐 이런 카메라들 DSLR을 전통적으로 이끌어왔던 그런 브랜드들은 이미 렌즈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미러리스 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소니를 제외한 다른 기타 브랜드들에서는 아직 렌즈군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미러리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아, 렌즈 미러리스를 사야 되는데 소니 아니면 캐논 미러리스를 사면 이런 렌즈를 못 쓰고 이런 기회를 잃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댑터라는 게 있어요. 어댑터가 뭐냐면 이제 미러리스에 어댑터를 끼움으로써 원래 미러리스용 렌즈가 아닌 렌즈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어댑터인데, 그 어댑터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댑터를 활용하면 A라는 렌즈가 갖고 있는 100%의 퍼포먼스를 빼내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끼워 맞추기니까요. 그래서 좀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라는 그런 손해,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거는 미러리스에 대한 장점인데요. 자, DSLR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 있죠. 그래서 빛이 거울을 한번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돌아가는, 센서로 돌아가는 형식의 시스템을 취한다면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투과된 그런 빛이 바로 센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설계 자체도 렌즈와 센서 간의 거리가 DSLR보다 굉장히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거리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미지의 퀄리티가 향상시키기 좋을 그런 기술적인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러리스는 약간의 이미지 퀄리티 이점을 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촬영할 때 배터리 없으면 굉장히 난감하죠. DSL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광학식이라든지 이런 아날로그적인 기계적인 조작이 많아서 배터리 소모가 덜해요. 그리고 원래 DSLR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도 큰 거를 장착을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작게 만들다 보니까 배터리도 작아졌고, 작은 배터리에다가 전자적인 조작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적인 뷰파인더가 있죠. 그리고 단추들, 버튼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많이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조작과 작은 배터리가 감당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DSLR보다는 배터리 소모가 현저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러리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한 두세 개 정도는 엑스트라로 구매를 당연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SLR도 물론 뭐 요즘에는 근데 소니 미러리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미러리스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번에는 또 미러리스 카메라만이 가지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미러리스 카메라는 소음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라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특정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주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그런 웨딩 촬영, 아무도 소음을 내면 안 돼,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전문 사진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DSLR을 갖고 가면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찰칵찰칵 그리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심지어는 원래 계약서를 쓸 때 소음이 없게 해주세요라는 원칙이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미러리스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미러리스는 아무런 소음 없이 셔터를 누를 수가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작은 단점을 굳이 꼽자면 그런 셔터 소음을 억제했을 때 이미지 퀄리티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픽처 스타일을 못 쓴다든지 소니 경우에는 그런 것들의 불이점, 그러니까 손해를 좀 보긴 해요. 어쨌든 이거는 미러리스만이 가지는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컴팩트 카메라와 렌즈 교환식 카메라인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 세 가지 모두를 망라를 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구매하실 때 아 이렇게 카메라 종류가 대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이런 카메라 종류에 따라 이런 이런 특징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좀 더 그리고 합리적이고 멋진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태영 작가였고요. 다음에도 카메라 사기 전에 꼭 이것만은 알아야지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